큰 재난이 있었죠. 그런데 정태화라는 분이 재상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쉽게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태까지 그 해안 지역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 바닷가에서 가까운 지역만 대동법이 실시됐는데 그걸 내륙까지 확장을 하면서 일단 세제의 부담을 확 줄였고요. 모든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일을 잘했던 이 분이 사실은 37번이나 왕한테 사직 상소를 냈습니다. 한 번에 37번이요? 네, 그 37번은 이분의 인생 중에서 한 블록이에요. 그러니까 그 앞뒤로 치면 더 많고요. 한 건으로 해서 37번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실록에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한번 사직 상소를 냈다. 그러다 한 네 번째쯤에 네 번째 사직 상소가 나왔다. 그 다음에 실록 사관도 쓰기 힘든 거예요. 10번째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번 상소를 올려서 드디어 왕이 허락하셨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아니, 그냥 상소도 한 그 정도 올리면, 에이건 못 도냐! 이럴 텐데, 사직 상소. 그러니까요. 전 일 못 합니다. 네.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유도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조금 납득할 만한 이유예요. 그러니까 퉁질이 있다라고 해서 좀 몸이 아프다. 아니면은 내가 늙었다. 기로소에 들어가야 된다. 이런 얘기 있었는데, 어떤 날에는 사직 상소 중에 뭐가 있었냐면, 겨울에 천둥이 치는 건 다 제 잘못입니다. 재상인 제가 정치를 잘해서 겨울에 천둥이 칩니다. 그만큼 책임감이 강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게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이렇게 따질 텐데 이분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척 깨끗해서 그거를 전부 자기 책임으로 안고 끝내려고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중에 한 분이 거짓입니다. 네. 과연 누가 거짓일지 박태원 아나운서. 러브 스토리가 이 좀 거짓 같은데. 네, 러브 스토리 참 진짜였으면 좋겠지만 거짓으로 가겠습니다. 이현우 오경의 사랑은 그렇죠. 거짓이다. 만들어냈다. 만들어냈다. 예, 우리 정준하 아나운서는. 저도 러브 스토리가 가짜 같긴 한데요. 가장 가짜 같은 건 방금 들은 이야기 같아요. 왜냐면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추진력 있는 분. 약간 불도저처럼 추진을 하는데 이런 분이 일을 안 하면 병 걸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37이라는 숫자를 딱 특정한 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상해요. 아, 실록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. 자, 저는 저기 필리핀 통역사 필리핀에서 9개월을 머물었어요. 9개월 있으면 그만큼 필리핀 통역할 자신 있어요?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죠, 그러면. 나 갈래요, 나 9개월. 갔다 오세요. 네. 어학연수 갔다 오세요. 야, 저는 필리핀 통역사. 이재민 아나운서. 저는 김인호 선생님인 것 같아요. 오, 사랑. 사랑. 자, 거짓을 이야기하신 자 선생님을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어디까지 진짜 간 거예요? 그러게요. 이게 제가 이 거짓... KBS